여러분 반갑습니다. 깸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마우스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교 리뷰를 하기도 했던 제품의 무선 버전인데요. 그 제품은 바로 글로리어스 모델 T 와이어리스입니다. 얼마 전에 글로리어스 모델 T 유선, O, U 무선 3개를 리뷰한 적이 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T 무선 제품이 나와버렸습니다. 뭐 이럴 거면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할 걸... 여튼 원래는 예약 주문으로 배송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제품을 보내주셔서 조금 더 빠르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오늘도 누구보다 빠르게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우선 제품의 구성품으로는 마우스 본체와 유선 사용과 충전이 가능한 C타입 케이블, 2.4GHz 무선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USB 동글과 동글 어댑터, 마우스 바닥면을 추가가 가능한 피트 2개, 스티커 및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은 O 무선과 비교했을 때 피트 2개가 추가로 제공된다는 점 빼고는 구성품은 동일했는데요. 유선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이 가능한 C타입 케이블은 O 무선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두꺼운 두께와 살짝 더 유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 정확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아서 확인은 불가능했지만 확실히 케이블은 더 유연했고 O 무선에 비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번지대만 사용한다면 선 때문에 불편하다는 느낌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USB 동글이나 어댑터는 오무선과 완전 동일한 디자인이었고 추가로 제공되는 피트는 마우스 바닥면에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 용도인데 피트의 크기에 따라서 슬라이딩 정도나 마찰 정도가 바뀌어서 이건 직접 붙여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우스의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D 와이어리스는 유선 버전인 모델 D와 동일한 사이즈와 동일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바뀐 점이라면 클립부 쪽에 타공 디자인이 사라져서 손을 올려놓았을 때 타공 특유의 느낌이 사라졌고 하단 디자인도 꽤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완전 동일한 디자인을 가졌는데요. 무게도 유선은 약 67g, 무선은 69g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오무선이 71g으로 오무선보다도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타임도 71시간으로 동일했고요. 제품의 성능도 스위치를 제외하면 모든 게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기존 모델 O와 D 오무선에는 물론 2000만의 스위치 사용되었지만 D무선에는 글로리어스와 하엘이 협력해 제작한 8000만의 수명의 스위치가 사용되었습니다. 옴론에 비해 소리가 좀 더 둔탁한 느낌이 있지만 클릭압은 비슷했는데요.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측 클립부 쪽에 이런 유격이 있어서 꾹 눌렀다 떼면 이런 소리가 났는데요. 이게 실제 클릭할 때 조금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모든 제품에 이런 유격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이거는 제가 뽑기 실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실패. 스위치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분이 동일했는데요. 센서도 픽스아트사와 협력해 만든 BAMF 센서를 사용해 400fps의 가속도 50G, 최대 19000dpi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센서의 경우에는 오무선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게임플레이 시 스킵 현상이라든지 스핀 현상 없이 사용 가능한 아주 좋은 센서가 사용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DPI를 10씩 변경이 가능하고 마크 유저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바운스 타임 조절이 0에서 16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키 바인딩을 통해 매크로 설정이나 다른 버튼으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피트는 오무선에 사용된 G스케이트 0.81mm 피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무선보다 슬라이딩한 느낌이 있어서 같은 감도로 플레이했을 때 조금 더 빠른 느낌을 받았는데 다만 뽑기운에 실패한 거지 우측 하단 피트가 살짝 떠있어서 패드에 쓸리는 느낌이 들었고 힘을 주고 움직이니까 패드가 이렇게 긁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시 떼어내고 붙여도 이건 어떻게 안 돼서 피트를 하나 새로 구매해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요즘 들어 뽑기운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흙으도 모자라 진짜 똥손이 되는 것 같네요. 이제 크기입니다. 마우스의 크기는 모델 D와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마우스와 비교하자면 조이의 EC 시리즈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조이의 EC 시리즈를 사용하면서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만족감이 가장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립은 팜, 클로, 핑거 모두 사용하기 괜찮았는데 그 중에 팜 그립을 사용할 때가 가장 괜찮았습니다. 다른 마우스들과 크기를 비교해보면 오늘 리뷰한 글로리어스 모델 D의 가격은 아직 국내 정식 발매하지 않았지만 해외 가격을 보면 79.99달러로 레이저나 로지텍의 무선 마우스들이 100달러가 넘어가는 걸 생각하면 무선 마우스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모델 O 제품이 국내에서 109,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니 이 제품도 거의 동일한 가격대에 판매가 될 것 같은데요. 모델 O 제품을 소개해드릴 때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제품도 마찬가지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제품인 것 같고 대칭형 마우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모델 O를, 비대칭형 마우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모델 D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약간의 뽑기운이 있을 것 같다는 좀 조금 아쉽네요.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좋대 구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끝.